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세종 수목원에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야외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네. 댓글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연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오산에 살고 있는 66세 예비 할머니입니다. 저는 6개월 전부터 친구 소개로 공빠를 알게 되어 올라오는 영상을 빠짐없이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몇 번씩 보기도 합니다. 남편은 69세로 현재는 경비 일을 하고 있는데 좀 힘들어하는 눈치입니다. 남편도 공빠 영상을 빠짐없이 보는데 노후에는 좀 자유롭고 쪼들리지 않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공빠님도 늘 그렇게 말한다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합니다. 남편은 노후에는 국민주택이나 행복주택으로 옮기고 여행도 하고 여유도 좀 부리며 사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월명 성모의 집에 꼭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천주교 신자이기도 하고 성당 친구들도 그곳으로 들어가는 부부도 생길 것 같아 저는 함께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은 실버타운 들어가 쪼들리며 살고 싶지 않다고 반대합니다. 저희는 부산동에 24평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연금은 13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살 때는 싸게 샀지만 가장 비쌀 때 가격으로라면 현금 포함 3억 5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노후에 아플 것도 생각해서 돈을 얼마나 모아두어야 하는지 월명 성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될까요? 남편 말대로 공공 나라 주택으로 알아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사는 게 나은지요?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두 분이 아직은 60대예요. 네. 네, 어머님이 60대 중반, 아버님이 60대 후반. 어머님, 아버님이 공부가 좀 많이 되셨어요. 네. 저희 공부TV를 열심히 보셔서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분이서 상의도 많이 하셨고 각자 또 솔루션을 정하셨는데 남편분하고 아내분하고 약간 의견 차이는 있는데 네. 그 부분 어떻게 저희 조언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을 것인가. 네. 전체 재산이 집 포함해서 3억 5천 정도라고 하셨고 그리고 연금이 한 달에 135만 원 나오고 있다고 하셨어요. 예, 뭐 현재는 일하고 계시니까 뭐 충분히 더 여유 있게 생활하시는데 만약에 일을 안 하고 실버타운에 입주하실 경우에는 135만 원 가지고 생활하셔야 된다. 지금 월명 성모의 집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부부가 들어가게 되면 135만 원 정도 드시는데 여기가 지금 다른 데보다는 이런 개인적인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곳이죠. 부부 기준으로 134만 몇천 원 그냥 반올림해서 135만 원인데 네. 이분들 연금액하고 딱 맞아요. 이곳은 추가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부부 하루 세 끼에서 180씩 의무식이라 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전기세, 수도세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데부터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네. 그리고 어머님이 또 이게 천주교시고 하니까 더 들어가시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친구네 부부들도 몇 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네. 다 또 더 들어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친구분들도 종교가 같으신 것 같아서 만약에 함께 들어가시면은 외롭지 않고 아주 활발하고 재미있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이 처음에는 뭐 실버타운은 완전 기둥으로 너무 싫다고 그러셨었는데 공빠TV를 많이 보시면서 이제 뭐 그렇게 싫다기보다는 거기 가면 좀 쪼들리지 않겠냐 네.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공빠가 얘기하는 국민주택이나 행복주택 네. 같은 데 들어가서 살고 좀 돈을 조금 쓰면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아버님은 이제 이런 의견이시잖아요. 저는 이분이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몇 프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재산도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그러면 그 집을 계속 살고 계시면서 약간은 쪼들리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뒤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고 또 아내분의 의견을 잘 들으시는 거고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보신 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상의를 해보고 네. 솔루션을 정했죠. 가장 첫 번째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월명 성모 집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한데요. 네. 알려주신 주택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2억 5천 정도면은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격에 파는 건 너무 아까워서. 그 집이 보니까 한 3억 2, 3천까지도 갔던 집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그 타이밍적으로 볼 때 지금 팔면 너무 아깝고. 네. 근데 이제 다행인 게 월명성모의 집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꼭 집을 팔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여유 현금이 1억 정도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월명성모의 집이 부부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 7천 내시고 입주비 700만 원, 목돈 7천 700만 원이 드는데 이사 비용 생각해야 되니까 네. 한 300만 원 정도 잡고 8천만 원 정도 초기 비용이 드는 거죠. 그 중에서 7천만 원은 보증금이라 나중에 다 돌려받는 돈이니까 네. 그래도 2천만 원 여윳돈이 남아요. 이 집을 지금은 아까우니까 팔지 마시고 월세로 내놓으셔서 월세 받아서 용돈으로 쓰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 월세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 2천에 80 또는 네. 뭐 3천에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네. 2천에 80은 내놓으면은 금방 임차인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렇게 될 경우에 2천 추가 여유자금이 생기니까 4천은 비상금으로 갖고 계시고 80만 원은 순수하게 두 분이 용돈 쓰시면 되는데 저희가 월명성모집 가서 마음에 들었잖아요. 네. 주변 환경도 좋고 더 장점이 이곳은 특별히 네. 추가로 들 일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90식이기도 하고 네. 여행 다니는 비용 빼고는 크게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80만 원 두 분 용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 네. 근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지금 있는 돈을 가지고 받아서 다 쓰는 거잖아요. 달달이 네. 지금. 네. 저축은 못할 망정 지금 모조리 쓴다. 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혹시 아프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 목돈이 확 들어갈 텐데 어떡하지? 막 이제 네. 이런 걱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이 어머님께서는 의사가 확실하고요. 저희한테 문의해 주신 내용을 이렇게 행간을 읽어보면은 들어가고 싶으신데 아버님이 조금 주저하시는 거예요. 딱 맞춰서 가지고 있는 연금 가지고 딱 생활비만 되는데 쪼들리지 않을까. 차라리 공빠가 말하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하면 어떨까. 네. 근데 저희 생각에는 첫 번째 추천은 무조건 실버타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저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은 밥은 해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실버타운은 일단 세끼 식사를 해주고요. 운동시설 또 의료서비스가 되고 생활 편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하시면 나중에 아프실 일이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버님이 지금 그 경비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곧 70이 넘으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힘들어요. 경비 일도. 그리고 또 무거운 것도 막 드셔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70 정도 되시면 그만 하시는 게 어떨까. 그게 어머님 생각이기도 하시고요. 네. 두 분이 이제 몸을 좀 아끼시고 그렇게 들어가서 어머니도 여지껏 밥하고 이렇게 힘드셨으니까 네. 이제 좀 따뜻하게 해주는 밥 먹고 이러면서 두 분이 편안하게 운동하시고 산책하시고 또 종교활동도 하시고 이러면서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지내시면 그렇게 네. 아플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건강하게 사실 것 같고요. 일하시면서 도시에서 이렇게 생활비 쓰면서 열심히 하는 건 젊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70이 넘어서면은 70 중반까지는 아마 뭐 괜찮으실 거예요. 체력적으로. 그런데 그 이후를 생각하면 미리 내 몸에 투자한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하고 싶지만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내려놓는 것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하는 거 말고 다른 보람된 일들도 찾아보시면 충분히 있거든요. 이 어르신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만 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일 하셔도 충분히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내려놓고 일단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버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게 가장의 마음이에요. 여지껏 그랬잖아요. 항상 비상시에 뭔가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네. 그리고 따로 이렇게 돈을 모아놓고 뭐 네. 이런 거. 근데 이제는 아버님도 좀 그 짐을 좀 내려놓으시고 좀 가볍게. 그래서 두 분이 좀 쓰시고 저는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나라에서 뭐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든가 네. 아니면 또 이런 재활 회복병원 같은 네. 그런 나라에서 지정한 그런 전문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알게 되고 나니까 아 우리가 아파도 지혜로우면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는구나. 안 됩니다. 미리 겁을 먹고 치료도 못하고 있고 또 정보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도 공부를 좀 해보시면 마음이 아마 훨씬 더 여유가 생기신다고 할까? 그럴 네. 것 같아요. 제가 월세로 이렇게 임대해서 한 80만 원 정도 받아서 생활비 겸 용돈으로 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파는 것보다 이분들한테는 심리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거든요. 일단 집을 정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원명 성모 집에 4년 정도 살아보는 기간을 설정을 하는 거죠. 네. 요즘 2 플러스 2여서 웬만하면은 4년은 살게 해줘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나간 다음에 모르겠지만 그렇죠. 웬만하면 주거의 안정을 고려를 해야죠. 우리만 생활 건 아니니까. 우리 어르신께서 그 한 4년 정도 월명 성모 집에 살아보시면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공감이 충분히 되실 것 같고 검증이 되실 거예요. 그때쯤 되면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이제 또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정리를 하셔서 그걸로 그 뒤에는 목돈이 생기니까 쓰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2억 5천으로 정인지 안 올른다 하더라도 4년 뒤에 네. 보수적으로 잡아도 2억 5천에는 팔리잖아요. 네. 그럼 보증금 2천 주고도 2억 3천만 원이 남으니까 네. 2억 3천을 그때쯤 되면은 용돈을 좀 줄여서 쓰시면 네. 저희 생각에는 두 분이서 50만 원 쓰셔도 좀 여유롭진 않아도 충분히 쓰실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 용돈도 좀 씀씀이가 좀 더 줄으시더라고요. 대부분 네. 보니까. 월명성물집에서 저는 그렇게 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 한 돈으로 제 기준으로는 두 분이서 한 40년은 충분히 사실 것 같아요. 네. 40년이면 지금 110살까지 사셔야 되는데. 그리고 좀 진짜 돈을 좀 쓰셔야 돼요. 네, 저는 정말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 일 생길까 봐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못 쓰시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게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쓰고 난 진짜 돈이 나중에 없다. 근데 내가 한 80세 넘었다. 그러면은 가볍게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간다는 네, 거예요. 알뜰시로부터.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진짜 유레카였다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는 하나도 안 두렵다고 그러신 네. 거예요. 제 하는 이야기 행간을 확실히 잡으신 거예요. 이 어르신들한테도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4년 뒤에 집을 파셔서 그때쯤 되면은 이 어르신이 아직은 건강하시거든요. 저희 우리나라 건강 수명이 75세 이쪽 저쪽이어서 그때쯤 되면은 한 7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황금기입니다. 그때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열심히 여행도 다니시고 좀 활발하게 좀 돈을 좀 쓰셔야 돼요. 펑펑 쓰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펑펑 쓰지도 못하죠. 네, 그 선에서 네. 여행도 조금 더 다니시고 우리나라도 좋은 곳들 많거든요. 돈 안 드리고도 여행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네. 그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다. 더 나이 드시면 항상 우리나라는 고령자 우선이거든요. 연장자 우선이라서 더 혜택이 많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추천하시는 거죠? 저는 무조건 어르신께서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생각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보다 고령자 복지주택이 훨씬 더 추천합니다. 저희는 고령자 복지주택 가봤잖아요. 네. 근데 월명 성모의 집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거기서 사시다가 고령자 복지주택 깨끗한데 이렇게 네. 들어가시면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충분히 만족하고요. 네. 공간도 월명 성모 집은 단일평형입니다. 전용으로 한 10평 정도 되거든요. 네. 원래 한 15.4평인데 내가 쓰는 전용 면적만 따질 때는 10평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령자 복지주택 일반적인 그런 주택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만족하고 계속해서 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가 요약을 다 해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분 사연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잔잔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은 벌써 공부한 지가 저희 채널을 보고 한 1년이 넘으셨다고 그랬고 그리고 아버님은 한 6개월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본인의 그 노후의 계획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시고 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도움이 조금이라도 저희가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도 너무 좋았어요. 일을 하셔도 충분히 활기도 있고 보람도 있으시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익숙한 것만 계속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내 건강 그리고 내 10년 뒤 2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집을 안 팔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시면 뭐 그런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1년 사이에 거의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쓰신다고 합니다. 정해진 사실이에요.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 집이 자식들한테 가는 경우보다 병원과 간병하는 사람들한테 다 소모되고 많은 경우가 많아서 그게 안타깝거든요. 그러지 않으려면은 지금 이 시기에 움직여서 더 건강하게 이걸 보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솔루션이 어떠셨는지요?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 생각 외에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또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또 지성들 네. 다 모아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